안녕하세요. 보령TV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재밌는 제보를 하나 받아서 왔는데 혹시 아나킴 되시나요? 내가 아나킴이야. 선생님,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앞마당에서 체조하고 있었지. 전기를 듬뿍 받으면서 이렇게 집은 어디신데요? 나 여기 성주산 자연휴양림 살지. 내 집이요? 집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집? 궁금하면 봐. 하루 종일 봐도 모자라긴 할 텐데. 아니,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어? 선생님.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캠핑장 같거든요? 아니요, 내 앞마당이요. 그래서 내가 산책하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의자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의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텐트 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냅뒀지 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막 뱀도 키워. 저기 봐봐, 그 사람들이 내 애완뱀을 무서워해가지고 저기 저 써붙여 놓기도 하고. 내가 뱀 같은 거 안 무서우세요? 아유, 내가 키우는 거라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막 이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안 불편하세요? 아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 핵 인싸 그거요. 뭐요? 핵 인싸. 그런 건 또 어디서 들어요? 뱀들이 가르쳐 주던지 난 잘 모르겠네. 아니, 그 PD 양반은 어떤 일 하나? 선생님 같으신 분들을 찍으러 다녀요.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는지 몰라? 저도 낯이 굉장히 익는데. 혹시 그 아나킴 이런 거 안 찍었나?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운디. 그 속세에 있을 때 내가 보령시 아나운서를 했거든. 보령 시민들이 날 다 알아. 근데 왜 들어오신 거예요, 산에?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잘렸어. 그래가지고 산에 오면은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왔지. 사람도 많이 온다면서요? 집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오는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두기도 잘 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지 뭐. 선생님, 뱀. 어디? 빵입니다. 선생님, 이상한 시선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저기 내 목욕탕이요. 목욕탕이요? 응. 아침에 내가 목욕하고 그 인부들 좀 불러다가 그 물 빼고 청소 좀 하라 그랬지. 선생님은 진짜 스케일이 크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내가 그 예전에 말이야, 보령 머드 획주먹이었어. 가족분들은 따로 안 계시나요? 우리 가족들은 다 선비 집안이어가지고 저 안동에 있어. 여기 집이요? 여기 나무 이렇게 베다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었어. 되게 큰데요? 크지. 내가 말했잖여, 내가 그 보령 핵주먹이라고. 선생님, 근데 걸어왔더니 되게 더운데. 더워? 네. 그러면은 저기 발 담그러 가는 약간 조그만한 그 있어. 가보면 알아. 너무 시원해. 아유, 물이 너무 시원해요. 아유, 시원하다. 이제 집 구경 이걸로 끝인 거야? 아직 뒷마당이 남았어. 따라와 봐. 뒷마당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이건 무슨 나무야? 피톤치드 빵빵 나오게 편백나무 숲을 내가 만들어놨어. 여기 산림욕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내 뒷마당 이제. 선생님, 지금 핸드폰도 쓰시는 거예요? 이거 누워서 보는 풍경이 너무 예쁘잖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인스타그램도 하세요? 여튼 자연에 오래 있었어. 그러면 인스타그램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관심사는 요새 뭐예요? 코로나 아니겠어?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내 집을 좀 더 많은 보령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선생님은 천사신가요? 맞아. 사실은 그 하늘에서 집 구경은 다 끝난 건가요? 뭐 앞마당 봤고 목욕탕 봤고 집 봤고 별장 봤고 뭐 뒷마당까지 봤는데 뭐 어느 정도 다 보지 않았겠어? 그러면 오늘 촬영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배고프지 않요? 배고프죠? 어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고. 밥을 사주신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 따라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아 여기가 그 화장골 맛집거리라고 내가 오늘 피디 양반 고생해가지고 밥 사주려고 중국 음식 먹으러 가자. 선생님 자연인들 보면은 이렇게 산에서 채취하고 해먹고 하는 게 정석 아니에요? 아 그 내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 그래서 요새 사 먹어. 아유 좋더라고.